무대에서는 이렇게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한 거는 처음입니다. 왜냐면 워낙 이게 비싸니까 저를 이런 데 초청을 못해요. 가요 무대도 노래 한두 곡을 안 나갑니다. 김선아 왜 텔레비 안 나오나? 이게 비싸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무대는 돈보다는 그동안 여러분을 너무 뵙지 못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이거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과의 이 만남의 시간이 소중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오늘 이거 별로 안 받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 같이 하게 돼서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관객이 더 많고 꽉 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근데 어디 딴 데 놀러 갔나? 내가 여기 한 거 모르나 봐요. 당연히 모르죠. 예, 모르죠. 예. 니도 좀 선전 좀 잘하지 그랬냐. 도대체 김세나라고 프랑카데이도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날 볼 거야. 김세나 보고 싶어 죽겠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를 열렬하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뜨겁게 성원해 주신 팬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레나가 아직까지 이 무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래하고 있다는 걸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 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멍 해가지고 저게 진짜 김세레나요? 아니 김세레나가 언제 저 가수인데 아직도 저렇게 섹시하고 매력있고 아직도 저렇게 이쁠까? 옛날이랑 지금이랑 변함없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늘 여러분께서 이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이 세레나는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연예인으로서 여러분 곁에서 항상 노력하면서 열심히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야, 마이크하고 왔다 갔다 하냐. 잘 좀 해주라.
오늘 여러분과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 이번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신 노래 성주풀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뿐인데 그렇게 노래를 죽었으면 어떻게 해. 그게 지금 새타령이 아니고 개타령이네 완전히.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장상근. 장상근. 순놈 잡새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파수님 보내주세요. 이번에 잘하세요? 아 해봐요 빨리. 자, 아 빨리 해. 아유. 아 괜찮아. 이산으로 가면 젖산으로 가면 아 됐어 아 되게 못하네 정말. 아니 어느 정도는 저 할 줄 알았는데 누가 하실 분 없어요? 누구? 네 이리 오세요. 이분은 내가 보니까 아까 한 시간 반 동안 제 옆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안 가시고 붙어있더라고. 근데 나의 열렬한 팬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노래를 잘할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김형자입니다. 김형 자 김형자 암농잡새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산으로 가면 깨꿀 깨꿀 저 산으로 가면 깨꿀 깨꿀 아하 오케이 서울로 가며 울은다. 너무 잘했어요. 역시 제 팬 자격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두 사람 이상 있는 데서 노래하지 마세요. 아, CD, 오케이. 아유. 우리 매니저가 센스가 있어가지고 저 테프를 선물로 드렸 좋아하셨습니다. 지금 하늘나라가 계시지만 아 그래요? 너무너무 세타랑 좋아해서 매일 부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네. 건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크게 보내주세요. 흥이 많으셔. 그죠? 네. 테프가 아직 하나 남은 것 같은데 하실 분? 아 여기 야 갑자기 하시겠다는 분이 이렇게 막 많이 나오는데 자 굉장히 멋쟁이신데 어디 사세요? 저 뚝방에서 많이 뵀어요. 아 뚝방에서 아 제가 운동할 때 찍어달라고 했는데 사진도 찍어달라고 근데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안경 쓰고 그냥 화장도 안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는지 말이에요. 환장하겠어. 몰라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민낯에다가 그냥 가면은 그냥 아 그래도 화장한 모습이 이쁘니까 화장 안 한 얼굴은 정말 고맙습니다.
나 이쁘다 하면 이렇게 환영이 좋더라고 기분이. 정말 영광입니다. 사진 찍어요. 사진 찍는다고. 저기 저 하우스맨 처방님? 아니요, 옆에는 아저씨 그냥. 아. 밥돌이와 밥순이는 한 마리 사람들이 둘이는 서로 사랑해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뿐이네요. 가만히로라 물러쳐드려요.
Yeah.